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화 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2021년 6월 고2 모의고사 31번 지문부터 39번 지문까지입니다. 2021년 대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영어 독해화 작문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분석입니다. 3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tendency. 자, 문장에 주어져 어떤 경향입니다. 자, 동사는 head죠.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로 이끌다, 초래하다는 뜻입니다. The tendency for one purchase to lead to another one has a name, the Diderot effect. 자,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거는 purchase죠.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은 Diderot 효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Diderot effect states that. 자, Diderot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합니다. Obtaining a new possession, 새로운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이 often create a spiral of consumption that lead to additional purchase. 추가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소비의 소용돌이를 자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Diderot 효과는 언급합니다. You can spot this pattern everywhere. 자, everywhere는 사방이죠. 당신은 사방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패턴 경향이고요. spot은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You buy a dress. 당신은 드레스 옷을 사고 and have to get new shoes and earring to match. 자, 매치 어울리다. 자, 그것 드레스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발과 귀걸이를 사야만 합니다. You buy a toy for your child.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을 삽니다. And soon find yourself purchasing all the accessories that go with it. 자, 이시 가리키는 거는 a toy for your child. 여러분의 아이를 위한 장난감이죠. 자, go with는 뭐뭐와 어울리다. 그리고 곧 그것, 즉 장난감과 어울리는 모든 액세서리를 당신이 구매하고 있음을 당신은 발견하게 됩니다. It's a chain reaction of purchases. 자, a chain reaction은 연쇄 반응이죠. 그것은 구매의 연쇄 반응입니다. Many human behaviors follows this cycle. 자, 많은 인간의 행동들이 이러한 순환을 따릅니다. 자, 사이클 순환이죠. You often decide. 당신은 자주 결정합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Next 다음에. 자, based on 뭐뭐에 근거하여 what you have just finished doing. 당신이 하던 일을 딱 끝낸 것. 당신이 어떤 일 하던 것을 끝낸 것에 근거하여 다음에 무엇을 할지 당신은 자주 결정을 합니다.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가는 것은 lead to washing and drying your hands, 당신의 손을 씻고 말리는 것을 초래합니다. Which reminds you that you need to put the dirty towels in the laundry. 그리고 그것, 즉 당신의 손을 씻고 당신의 손을 말리는 그 행동은 당신에게 대절리아를 상기시켜줍니다. Remind 상기시키다. You need to put the dirty towels in the laundry. 자, 타월은 수건이죠. 런더리 세탁실이죠. 세탁실에 더러운 수건들을 당신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에게 상기시켜줍니다. So, 그래서 you add laundry detergent to the shopping list. 당신은 그 쇼핑 목록에 세제를 더하게 됩니다. And so on, 그리고 기타 등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No behavior happen in isolation, 고립이죠. 어떠한 행동도 고립돼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Each action becomes a cue that triggers the next behavior. 자, trigger라는 거는 무언가를 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행동은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가 됩니다. 자, cue는 신호죠. 결국은 빈칸에 들어갈 말은 isolation, 고립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while readers often face enormous pressure to make decisions quickly.
자, 투 이하는 프레셔를 꾸며주는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페이스 직면하다. 이너머스 거대한 프레셔는 압력입니다. 지도자들이 결정을 빨리 내릴 거대한 압력들에 자주 직면하는 동안에 프리머처 디시즌, 섣부른 결정들이죠. 프리머처는 섣부른이란 뜻입니다. 자, 리딩 코즈라는 것은 주요한 원인이죠. 섣부른 결정들은 결정 실패들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 오브이하는 코즈를 꾸며주고 있죠. This is primary because 주어동사, 이것은 주로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자, respond to 어디어디에 반응하다. superficial 피상적인 이슈는 문제입니다. 자, this is primary because readers respond to the superficial issue of a decision.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에 피상적인 문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도 take the time,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자, take the time은 시간을 보내다. to explore underlying issues. 자, underlying 하면 근원적인이죠. 근원적인 문제들을 탐험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도 주로 자, 이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에 대한 피상적인 문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Bob Carson is a good example of a leader. 자, Bob Carson은 지도자의 좋은 예시입니다. 어떤 지도자? 자, exercising patience, 인내심을 발휘하는 지도자. 언제? In the face of 뭐뭐를 직면하여? Diverse issues라는 것은 다양한 문제들이죠. 자, in the face of diverse issues,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자, 밥 칼슨은 인내력을 발휘한 그러한 지도자의 좋은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자, 이 인내력을 발휘하다, exercising patience가 답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in the economic downturn of early 2001, 2001년 초기 경제 침체기 동안에, 자, 이 downturn이라는 거 침체기죠. 자, real 하면은 진짜의란 뜻을 갖는 스웨덴어입니다. Precision 정밀이고요. Manufacturing 제조회사입니다. 진짜 정밀한 제조회사가 faced 30% drop in revenue. 자, 드롭 하락이죠. 총 수입에서 30% 하락을 직면했습니다. Revenue라는 거는 총 수입이죠. 수입이 확 줄어든 거네요. Some members of the senior leadership team. 자, 고위 지도자 팀의 몇몇 구성원들은 favored layoff, 직원들을 해고해버리는 걸 더 선호했습니다. favor, 더 선호하다. layoff는 해고입니다. 회사의 수입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직원들 해고하는 걸 선호했다 이거죠. And some favored salary reduction. 그리고 몇몇은 임금 삭감을 더 선호했습니다. salary reduction은 봉급 깎는 것, 임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 while it would have been easy to push for a decision. 자, it이라는 거는 자, 가짜 주어, 가주어입니다. 진짜 주어, 진주어는 to push for 이야기죠. push for라는 거 밀어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결정을 밀어붙이는 게 더 쉬울 수 있었겠지만 그런 반면에 자, 콜포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고요. 보트는 투표입니다. In order to ease the tension of the economic pressure. 자, ease라는 거는 자,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tension은 긴장 상태입니다. 경제 압력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투표를 요청하는 것 또는 어떤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쉬웠을 반면에 자, as 뭐뭐로서 자격이죠. as co-CEO 자, 공동 최고 경영자로서 밥 칼슨은 help the team work together and examine all of the issue. 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물론 work 앞에 to 쓸 수 있죠. 왜요? 헬프가 준사역 동사니까. 밥 칼슨은 함께 일하고 모든 문제를 검토하도록 팀을 도와주었습니다. 즉, 팀이 함께 일하고 모든 문제를 검토하도록 밥 칼슨은 도와주었습니다. 자,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To the best of their ability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에 최선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thoroughly 철저하게 examine 검토하다, examined 검토했다. implication 하면은 자 영향들이 되겠습니다. 이 보스 possible decision이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가능한 결정들이라는 거는 layoff 해고와 salary reduction 임금 삭감입니다. The team finally agreed on the salary reductions. 팀이 마침내 임금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knowing that 대절이야를 알았기 때문에 자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의 최선에서
그들이 두 가지 가능한 결정들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검토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팀은 마침내 임금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자, 1번 justifying layup 해고를 정당화하기. justify 정당화하다. 2번 exercising patience. 자, 이 인내력을 발휘하기. 이게 정답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increasing employment 고용을 증가시키기. 4번 sticking to his opinion 그의 의견을 고수하기. stick to, adhere to, cling to는 고수하다, 고집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5번 training unskilled members. 자, 기술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들을 훈련시키기. 여기서는 제이 밥 칼스는 인내력을 발휘한 지도자의 예시가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when self-handicapping. 자, self-handicap이라는 것은 자기 불구하다 이 말이죠. 자, 자기 불구하를 할 때 you are engaging behavior. 당신은 행동에 관여하게 된다. engage in 어디 어디에 관여하다. 어떤 행동? 대절 이하인 행동입니다. 자, you know 당신이 알기에 제 삽입절이죠. will harm 해를 끼칠. 자, harm은 해를 끼치다. your chances of succeeding은 당신의 성공할 기회입니다. 자기 불구화를 할 때 당신은 당신이 알기에 당신의 성공의 기회에 해를 끼치게 될 행동에 관여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You know that 당신은 대절 이해를 한다. You won't do as well on the test. 당신이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당신은 안다. If you go out the night before, 당신이 그 시험 전날 밤에 외출을 한다면. 시험 전날에 밖에 나가버리면은 당신이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할 거라는 걸 당신은 압니다. But 그러나 you do it anyway. 자, anyway 아무튼 당신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뭐죠? 그렇죠. 시험 전날에 밖에 나가버립니다. 외출을 합니다 이 말이죠. Why would anyone intentionally harm their chances of success? 자, 이 chances of success는 성공의 기회입니다. intentionally 하면은 의도적으로 이 말이죠. 왜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성공의 기회에 해를 끼치는가? Well, 글쎄, here's a possible answer. 여기 가능한 정답이 있다. Say that, 대절이야라고 말해보자. 자, 대절이야라고 말하라 이 말은 대절이야라고 말해보자 이 말이죠. You do study hard. 당신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해보자. You go to bed at decent time. 자, decent 하면 적절한이라는 뜻이죠. 당신은 적절한 시간에 자러 간다. And get 8 hours of sleep. 그리고 8시간의 잠잘 시간을 얻는다. Then, 그런 다음에 you take the math test. 자, take the test는 시험보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수학시험을 봅니다. But don't do well. 하지만 잘 해내지 못합니다. You only get a C. 당신은 단지 C만 받습니다. What can you conclude about yourself? 자,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당신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 probably 다음에 you can conclude가 생략되어 있죠. 아마도 당신은 대절이야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You are just not good at math. 자,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not이 들어갔죠? 당신이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라고 당신은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Which is a pretty hard blow to your self-esteem. 자, pretty, 꽤 hard, 큰 blow는 타격이죠. Self-esteem은 자존감입니다. 자, 그것은 즉 당신이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당신의 자존감에게 꽤 큰 타격입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you are just not good at math입니다. 당신이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당신의 자존감에 꽤 큰 타격입니다. But 그러나 if you self-handicap, 당신이 자기 불구화를 한다면, 자, if는 조건이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will을 쓰지 않았어요. You will never be in this position.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 position 상황이죠. Because, 왜냐면은 You are creating a reason for your failure. 당신은 당신의 실패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자기 불구화를 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be bound to 부정사 뭐뭐 할 수밖에 없다. You were bound to get a C. 당신은 C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You can tell yourself.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죠. Because, 왜냐면은 you went out till 1 a.m. 새벽 1시까지 밖에 외박을 했기 때문에, 외출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C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at C, 그 C는, 여기서 that은 지시 형용사죠. 명사 C를 꾸며줍니다. 자, 그 C라는 점수는 does not mean that, 대절리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You are bad at math. 당신이 수학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C라는 점수는 당신이 수학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It just means that you like to party. 자, 그것은 단지 당신이 파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Self-handicapping seem like a paradox. 자, paradox라는 건 역설이죠. 자, 자기 불구하는 역설처럼 보입니다. Because, 왜냐면은 people are deliberately harming their chances of success. 자, deliberately 하면은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성공에 대한 그들의 기회에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불구하는 역설처럼 보입니다. 1번, getting some rest from study is necessary. 자, 공부로부터 휴식을 좀 얻는 것은 필요하다. 2번, failure serves the foundation for success. 자, serves는 몸으로서 봉사하다. 실패라는 것은 성공에 대한 기본 토대로서 봉사한다. 3번, you are creating a reason for your failure. 당신은 당신의 실패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다. 4번, studying i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공부라는 것은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것은 아니다. 5번, you have already achieved a lot.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지문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지문은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힐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19세기 독일 초기 낭만주의의 가장 중요한 풍경화가라고 합니다. 자, early in the term, 학기 초에, 자, term은 학기죠. Our art professor, 우리 미술 교수님이 project on image of a monk, 수도승의 이미지를 투영했다. 자, 프로젝트 투영하다. 멍크는 수도승이죠. 어떤 수도승? His back to the viewer. 자, 보는 이에게 그의 등을 돌리고 있는 수도승. Standing on a shore. 바닷가에 서 있으면서. Looking up into a blue sea and an enormous sky. 파란색 바다와 거대한 하늘을 바라보며. 자, 파란색 바다와 거대한 하늘을 바라보며 해변가에 서 있는 그러한 보는 이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수도승의 이미지를 우리 미술 교수님이 투영했다. The professor asked the class. 교수님이 학급에 질문을 했다. What do you see? 여러분 무엇을 보이죠? 여러분 뭘 보고 있죠? The darkened auditorium. 그 어두워진 강당이 was silent. 조용했다. 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 이 말이죠. 자, darkened 어두워진 auditorium 강당입니다. We looked and looked. 우리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으며 thought and thought.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As hard as possible. 가급적 열심히 뭐하기 위하여 to unearth the hidden meaning. 자, hidden meaning은 숨겨진 의미죠. unearth라는 건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가급적 열심히 as hard as possible. 가급적 열심히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고 생각했다. But 그러나 we came up with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Come up with라는 건 생각해내다 이 말이죠. We must have missed it. 자, 우리는 그것을 놓쳤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력한 추측이죠. With dramatic exasperation. 자, exasperation 격분이죠. 극적인 격분을 가지고 she answered her own question. 그녀는 여러분 무엇이 보이죠? 라는 그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의 질문은 여러분 무엇이 보이죠? What do you see? 바로 그거죠. 자, It's a painting of a monk. 자, 이것은 수도승의 그림입니다.
His back is to us. 그의 등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He is standing near the shore. 그는 해변가 가까이에 서 있는 중입니다. There is a blue sea and enormous sky. 파란색 바다와 거대한 하늘이 있습니다. 글쎄, why didn't we see it? 우리가 그것을 왜 보지 않았을까? So as not to는 in order not to의 뜻입니다. 모모하지 않기 위하여. 자, bias는 편견을 주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하여. She had posed the question without revealing the artist or title of the work. 자, without 뭐뭐하지 않고서. 자, reveal은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그녀는 그 예술가와 그 작품의 제목을 드러내지 않고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자, pose 제시하다. In fact, 실제로 it was Caspar David Friedrich's The Monk by the Sea. 그것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히의 해변가의 수도승이었다. 자, to better understand your world. 자, to 앞에 in order 생략되어 있죠. 자, 당신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자, consciously 의식적으로 acknowledge 인정하라. What you actually see. 당신이 실제로 보는 것을 인정하라. 자,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도 자, guess 하면은 추측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you think는 삽입절이죠. 당신이 생각하기에. Be supposed to라는 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가 의도가 되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라고들 한다. 자, 여기서는 뭐뭐가 의도되다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You are supposed to see. 당신이 보아야 한다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추측하기보다도 당신이 실제로 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라.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Consciously acknowledge what you actually see. 자,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실제 보는 것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accept different opinions with a broad mind. 자, 이 넓은 마음으로, with a broad mind, 넓은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라. 3번, reflect on what you already learned. 당신이 이미 배운 것을 반영하라. 4번, personal experience even a small thing. 심지어 작은 것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라. 5번, analyze the answer from various perspectives. Perspectives라는 것은 관점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정답을 분석하라. 여기서는 여러분의 실제 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Phenomenon, 단수명사, 현상이란 뜻이죠. 이거 복수형으로 바꾸면은 피나미나가 됩니다. 현상들이죠. 형용상태는 피나미널입니다. Uninteresting phenomenon. 한 흥미있는 현상. 어떤 현상? 자, 주격관계대명사 that 이하는 피나미널 꾸며지고 있죠. 자, arose, 생겨난 현상. From social media, 사회 매체로부터. 자, 사회 매체로부터 생겨난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은 is the concept of a social proof. 사회적인 증거의 개념이다. 오브이하는 컨셉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컨셉 개념이죠. It's easier. 더 쉽다. 자, it은 가짜 주어. 자, for a person. 의미상의 주어. To accept는 진짜 주어입니다. When. 뭐뭐 할 때. They see that. 그들이 대절이야를 알 때. Others have already done so. 자, 여기서 so가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가치들이나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런 일을 한 것을 그들이 알 때 어떤 사람이 새로운 가치들이나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더 쉽습니다. 자, if the person they see, 자, 그들이 보는 사람, 어떤 사람, 자, accepting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있는 그 사람, 자, 그들이 보기에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그 사람이 happen to be a friend, 친구라면, 우연히 친구라면,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다. Then 그렇다면 social proof, 사회적인 증거는 has even more power, 심지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exert 행사하다, peer pressure는 또래 압력입니다. 자, 또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뭐만큼이나 as well as 뭐뭐만큼이나 relying on 의존할 만큼이나 자, 어떤 자, 신뢰에 의존할 만큼이나 어떤 신뢰? That 이하인 신뢰죠.
People put in. 자, put in은 어디 어디에 두다. The judgment of their close friend. 자, close는 가까운입니다. 그들의 가까운 친구들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보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그 사람이 우연히 친구라면, then 그렇다면 가까운 친구의 판단에 사람이 두는 그 신뢰에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as well as 뭐뭐만큼이나, 또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by exerting peer pressure, 또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인 증거는 더 힘을 갖게 됩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a video of some issue, 어떤 문제에 대한 동영상이 maybe controversial on its own, 자, on its own은 그 자체로죠.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But 그러나, 자, but 다음에는 maybe 생략돼 있죠. maybe 뭐와 credible, 더 신뢰할 만할지도 모릅니다. credible, 신뢰할 만한. if, 만약에, 그것,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a video of some issue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비디오가 갓 얻는다면, 자, thousand of는 수천의 이런 뜻이고요. likes는 좋아요라는 뜻입니다. 자, if 해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 즉 어떤 문제에 대한 비디오가 수천 개의 좋아요를 얻는다면, 어떤 문제에 대한 비디오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더 신뢰할 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3번, when expressing feelings of liking to a friend. 자, feelings of liking이라는 것은 좋아요라는 느낌들이죠. 친구들에게 좋아요라는 느낌들을 표현할 때, you can express them. 자,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좋아요라는 느낌, feelings of liking이죠. 자, using, 이용함으로써, non-verbal cues라는 것은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자, facial expression이라는 것은 얼굴 표정 표현이죠. 자, when부터 먼저 해석해 봅시다. 친구들에게, to friends, 친구들에게 좋아요라는 느낌을 표현할 때 당신은 얼굴 표정 같은 그러한 비언어적인 신호를 이용하여 좋아요라는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express는 표현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이 문장이 전체 글의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if a friend recommends the video to you, 만약에 한 친구가 그 비디오를 당신에게 추천한다면, 자, recommend, 추천하다죠.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 credibility of the idea, 자, 그 아이디어의 신뢰도, 어떤 아이디어? It present,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그 영상이고요. present는 제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비디오 영상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죠. 그리고 of the idea는 앞에 있는 credibilit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당신에게 그 비디오를 추천한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영상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신뢰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오르게 될 겁니다. In direct proportion to, 뭐뭐와 정비례로. 자, 뭐와 정비례로? The trust, 믿음과 정비례로. 어떤 믿음? You place, 당신이 위치시키는 믿음. 어디에 있어서? In the friend, 친구에게 있어서. 어떤 친구? Recommending the video, 그 비디오를 추천하는 친구입니다. 자, if 이하부터 다시 봅시다. 만약에 한 친구가 당신에게 그 비디오를 추천한다면, In many cases, 많은 사례에 있어서 그 영상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신뢰도는 그 비디오를 추천하는 친구에 대해서 당신이 위치시키는 신뢰와 정비례로 하여 증가하게 될 겁니다. This is the power of social media. 이것이 social media의 힘이고 part of the reason, 이유의 일부입니다. 무슨 이유? Why videos or posts can become viral. 자, post라는 거 게시물입니다. 여러분 post-it 알죠? 자, viral 하면 입소문이 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소셜미디어의, 즉 사회적 매체의 힘이고 비디오나 게시물들이 입소문을 탈 수 있게 되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자, of the reason은 앞에 있는 파트 일부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거 전체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거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onsider, 자, 동사원형, 명령문이죠. 고려해보아라. The story of two men, 두 남자의 이야기를 고려해보아라. Quarreling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말다툼하고 있는. Quarrel, 말다툼하다.
도서관에서 말다툼하고 있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고려해보아라. One wants the window open. 한 사람은 창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and the other wants it closed. 다른 한 사람은 그 창문이 닫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the window가 되겠죠. They argue back and forth. 자, back and forth는 주고받으며 이런 말이죠. 그들이 주고받으며 논쟁을 펼칩니다. About 뭐뭐에 대하여 how much to leave it open. 자, 이 시 가리키는 거 마찬가지로 the window죠. 창문을 얼마나 많이 열어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며 그들이 논쟁을 한다. A crack, 약간 금이 간 정도로 halfway, 절반 정도로 or three quarters of the way, 4분의 3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많이 그것, 즉 창문을 열어야 할지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논쟁을 한다. 논쟁을 주고받는다. 자, C번이 연결됩니다. No solution satisfies Danvers. 자, Danvers는 그들 두 사람이죠. 그 말다툼하는 그들 두 사람을 어떠한 해결책도 만족시켜주진 못합니다. Satisfy, 만족시키다. 미트의 뜻입니다. Enter the librarian. 자, 도서관 사서를 투입하라. 자, librarian 하면 도서관 사서죠. She asked one why he won the window open. 그녀는, 즉 도서관 사서는 자, 왜 그 남자가 창문 열기를 원하는지 그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To get some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좀 얻기 위해서요. She asked the other why he wants it closed. 자, 이승 창문이죠. 자, 그 도서관 사서는 나머지 한 사람에게 왜 창문이 닫혀지길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To avoid a draft, 외풍을 피하기 위해서죠. 네, draft는 외풍입니다. 자, B번이 쫓아옵니다. After thinking a minute, 잠시 생각한 이후에. 자, 누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도서관 사서가 잠시 생각을 하는 거죠. She, 도서관 사서가 open wide window in the next room. 바로 옆방에 있는 창문을 크게 엽니다. 자, open wide a window는 창문을 크게 열다 이런 말이죠. Bringing in, 들여보내면서 뭐를? 자,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without a draft, 외풍 없이. 자, draft, 외풍입니다. 외풍 없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면서 그 여자 도서관 사서는 옆방에 있는 창문을 크게 엽니다. This story is typical of many negotiations. 자, negotiation 협상이죠. 이 이야기는 많은 협상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Since the party's problem appear to be conflict of position. 자, 파티라는 건 당사자입니다. 자, 그 당사자들의 문제가 appear to 뭐뭐로 보이다. Conflict of position, 입장 충돌로 보이기 때문에. 자, conflict, 충돌, position, 입장들이죠. They, 그 당사자들은 naturally tend to talk about position. 자, 어떤 입장에 대해서 말하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And often reach an impasse. 자, impasse라는 건 막다른 상황이죠. 그들이 자주 막다른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The librarian, 그 도서관 사서는 could not have invented the solution she did. 그녀가 했던 해결책을 발명할 수 없었을 텐데. If, 만약에 she had focused only on the two men's stated position. 자, stated란 과거분사가 position 꾸며주고 있고요. of 이하가 position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of wanting the window open or closed. 창문을 열거나 닫기를 원하는 그 두 남자의 언급된 입장들에만 그녀가 초점을 맞췄더라면 그 도서관 사서는 그녀가 했던 해결책을 발명할 수 없었을 텐데. Could not have PP,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죠. 이 말 속에는 그녀가 창문을 열거나 닫기를 원하는 그 두 남자의 언급된 입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서관 사서는 그녀가 했던 해결책을 발명할 수 있었다 라는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Cannot be 뭐뭐일 리가 없다. Cannot have PP 뭐뭐이었을 리가 없다. Could have PP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이거 실제로는 하지 못했다는 과거 사실이 숨어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자, not을 붙여봅시다. Could not have PP 하면은 할 수 없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실제로는 해버렸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Instead, 그 대신에 she, 자 여기서 she는 the librarian, 자 도서관 사서죠. 그 도서관 사서가 look to their underlying interest of fresh air and no draft. 자 draft는 외풍입니다. 도서관 사서가 신선한 공기와 외풍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근원적인 흥미를 살펴보았던 것이다. 자, underlying 하면은 근원적인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C가 나오고 B가 나오고 마지막에 A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one survey, 한 조사에서, 서베이 조사죠. 61% of Americans, 61%의 미국인들이 said that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y, 여기서 they라는 거는 미국인 61%죠. They suffered the government, 그들이 정부를 지지한다고. 어떤 정부? Spending more on assistance to the poor. 자, the poor는 poor people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더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는 정부를 그들이 지지한다 라고 61%의 미국인들이 말했습니다.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뭐라고 했죠? When the same population was asked, be asked 요청을 받다, 질문을 받다. 똑같은 모집단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 population 모집단이죠. 여기서 똑같은 모집단 구체적으로 뭐죠? 그렇죠. 61%의 미국인들입니다. 61%의 이 똑같은 모집단이 질문을 받았을 때,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they supported spending more government money on welfare. 자, 복지에 정부의 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그들이 지지하는지 아닌지 똑같은 모집단이 요청을 받았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only 21% were in favor. 자, favor는 찬성입니다. 단지 21%의 사람들만 찬성을 했습니다. 자, in other words, 달리 말하자면, if you ask people, 당신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about the idea, individual welfare program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자, such as 이하는 프로그램제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giving과 paying이 병렬 구조 이루고 있습니다. Giving financial help,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누구에게? 후 이하인 사람들에게, who have long-term illnesses, 장기간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illness 질병이에요. term은 기간. 장기간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은 프로그램. 또 어떤 프로그램? Paying for school meals, 학교 식사를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누구를 위하여? For family with low income, 자, 저소득 가정이죠. 낮은 소득을 갖고 있는 가정,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학교 식사를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People are broadly in favor of them. 자, be in favor of 뭐뭐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을 하게 됩니다. 자, broadly 하면 대체로. 자, be in favor of는 찬성하는 이란 뜻입니다. favor가 찬성이죠. 여기 데미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온 individual welfare programs가 되겠습니다. 자, but 그러나, if you ask about welfare. 자, 복지입니다. welfare. 당신이 복지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which report those exact same program that you've just listed. 자, list 열거하다. 당신이 막 열거한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report 뭐뭐를 언급하다. exact 정확한. 그 복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면, they are against it. 그들은 그것에 반대할 겁니다. 즉, 복지에 반대할 겁니다. The word welfare. 자, 이 복지라는 단어는 has negative connotation. 부정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notation. 함축이죠. Perhaps, 아마도, because of 이러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The way many politicians and newspapers portray it. 자, 이 시간에 키우는 것 복지죠. 많은 정치인들과 신문이 그것을 묘사하는 그 방식 때문에 아마도 복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함축을 갖고 있습니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A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The framing of a question, 어떤 질문을 짜맞추는 것, 어떤 질문에 짜맞추기는 can heavily influence the answer in many ways, 여러 가지 방식에서 대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위치의 선행사는 암문장 전체입니다. 어떤 질문의 짜맞추기가 여러 가지 방식에서 정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matters 중요합니다. If 만약에 your aim 당신의 목적이 is to obtain 얻는 것이라면 to 부정사가 주격 보호자를 쓰였네요. 뭐를 얻는 것? A true measure of what people think. 자, what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 이 measure라는 건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자, 만약에 당신의 목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척도를 얻는 것이라면 어떤 질문에 짜맞추기가 여러 가지 방식에서 정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중요합니다. And 그리고 next time 조동사 다음번에 뭐뭐 할 때 자, 이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here를 썼죠. Next time you hear a politician say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 것을 당신이 다음에 들을 때 자,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정치인이 한 말이죠. Be very wary. 아주 조심하라. Wary 하면은 조심하는. 자, be 동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이 be는 명령문입니다. 매우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자, 정치인이 뭐라고 말할 때 자, survey 설문조사가 proved 대절이야를 입증합니다. 뭘 입증합니다? The majority of people,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agree with me, 내 말에 동의한다. 여기서 me가 가리키는 거는 그 말을 하는 정치인이죠. 다음번에 어떤 정치인이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해 라고 설문조사가 입증하고 있어 라고 말한 걸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매우 조심하세요. 이 말이 되겠죠. 따라서 자, A번이 가장 마지막이 나오니까 정답은 3번 BCA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owever, 그러나 이거 역접이죠. 자, transfer 이전입니다. 자, inherit는 이어받다. inheriting은 이어받기죠. However, 그러나 transfer of one kind of risk. 한 가지 종류의 위험의 이전은 often means inheriting another kind. 자주 다른 종류를 이어받는 걸 의미합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Risk often arises. 자, 위험이 자주 발생합니다. Arise 발생하다. From uncertainty, 불확실성으로부터. About 이하에 대한. 자,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이죠. How to approach a problem or a situation. 어떤 문제나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위험이 자주 발생합니다. One way, 한 가지 방법. 무슨 방법? To avoid such risk. 자, 그러한 위험을 피하고는 한 가지 방법은 is to contract with a party 어떤 당사자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자, to contract with 뭐뭐와 계약하다 주격 보호로 쓰였죠. 어떤 당사자 who 이하인 당사자죠. party는 당사자입니다. who is experienced 숙련되고 knows how to do it 자, 그것을 하는 방법을 아는 자, 숙련되고 그것을 하는 방법을 아는 당사자와 계약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예시문이 좋죠합니다.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중에 목적 용법이죠. to minimize, 최소로 하기 위하여, 뭐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자, financial risk는 재정적 위험이고요. associated with는 뭐뭐와 관련된 이란 뜻입니다. 자, 과거분사 associated가 명사 리스크 꾸며주죠. 자, capital cost는 자본 비용이고요. 자, tool은 도구, equipment는 장비입니다. For production of a large complex system. 커다랗고 복잡한 시스템의 생산을 위한 도구와 장비의 자본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A manufacturer, 제조업자는 might subcontract, 하청을 줄지 모릅니다. 뭐를 하청 줄지 모릅니다. The production of the system's major component. 자, 그 시스템의 주요 부품의 생산을 하청 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투이에게 suppliers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s. 자, familiar with는 뭐뭐와 익숙한 이란 뜻이죠. 그러한 부품과 익숙한 공급업자들에게 그 시스템의 주요한 부품의 생산을 제조업자가 하청 줄지도 모릅니다. 단어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subcontract 하면은 하청 주다 이런 뜻인데요. 하청이 뭐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또는 같은 중소기업 간에 맺어진 하도급 거래관계 또는 생산분업관계를 하청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다시 해보자면은, 자, 그 커다란 복잡한 시스템의 생산을 위한 도구와 장비의 자본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자는 그러한 부품들과 익숙한 공급업자들에게 그 시스템의 주요한 부품의 생산을 하청 줄지도 모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디스, 이것, 여기서 디스가 뜻하는 거는 A manufacturer might subcontract the production of the system's major component to suppliers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s. 앞문장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품과 친숙한 공급업자들, suppliers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s. 그러한 부품들과 친숙한 공급업자들에게 그 시스템의 주요한 부품의 생산을 제조업자가 하청 줄지도 모른다는 이것은 relieve A of B, A에게서 B를 덜어줍니다. 자, 제조업자에게 of ER을 덜어줍니다. The financial risk라는 건 재정적 위험이죠. associated는 risk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과거면서 associated는 뭐뭐와 관련된 이란 뜻이죠. 자, tooling은 도구, equipment는 장비, 자, component는 부품들입니다. To produce these components, 그러한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와 장비와 관련된 재정적인 위험을 이것은 제조업자들에게 덜어줍니다. 하청을 하면은 재정적 위험이 훨씬 더 적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transfer란 말이 뒤에 쫓아오는 게 맞아요. 하청을 준다는 거는 자, 한 가지 종류의 위험, one kind of risk, 한 가지 종류의 위험을 이전시키는 행동. 하청을 하는 거니까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하청을 시키는 거니까요. However, 그러나 역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종류의 위험의 이전은 often means inheriting another kind. 자주 다른 종류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Inherit라는 거는 뭐뭐를 이어받다, 상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ANC 붙여서 inheritance를 쓰면은 상속, 계승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하청을 주는 것이 한 가지 종류의 위험을 이전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4번에 들어가는 문장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예시문 쫓아오죠. Subcontracting, 하청 주기, work는 작업입니다. Component, 부품들이고요. Put in the position이라는 거는 어떠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Rely on, 의존하다. 자, outsider, 외부 업체죠. 자, 부품들을 위하여 작업을 하청을 주는 그러한 행동은 제조업자들이 외부 업자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subcontracting부터 outsiders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 즉 부품들을 위하여 작업을 하청 주는 것이 제조업자로 하여금 외부업자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그것은 increase the risk,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associated는 risk 꾸며주고 있죠. 뭐뭐와 관련된. 자, quality control, 품질관리, scheduling, 일정관리, performance, 성능, and 아이템은 완성된 제품이죠. 자, 부품들을 위해서 작업을 하청을 주는 이러한 행동은 제조업자들이 외부업자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데, 이는 이것은 품질관리, 일정관리, 그리고 완성된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켜줍니다. But 그러나 these risks, 이러한 위험은 often can be reduced, 자주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르 모모를 통하여. Careful management는 아주 조심스러운 관리죠. of ER에 대한 supplier는 공급업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위험은 공급업자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를 통해서 자주 줄어들어질 수 있습니다.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39번 질문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other competitors were in of this incredible volume. 자, competitor라는 거는 경쟁자라는 뜻이고요. be in of라는 거는 뭐뭐의 감명을 받다는 뜻입니다. or라는 거는 경외심이죠. this incredible volume, 이러한 믿을 수 없는 분량입니다. 볼륨은 분량이죠. credulous 하면은 잘 속는 이란 뜻이고요. credible 하면은
believable, 믿을 수 있는이란 뜻입니다. 부정접도어 in을 붙여서 incredible을 쓰면은 믿을 수 없는이죠. 다른 경쟁자들이 이 믿을 수 없는 분량에 깊이 감명을 받는 동안에 헬리퍼드 dare to ask, 헬리퍼드가 감히 질문을 했습니다. dare to 부정사 감히 뭐뭐하다. Can we do even better? 우리가 심지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헬리퍼드가 감히 질문을 했습니다. 자, this incredible volume에 해당하는 문구가 나오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Ransomers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자, 이 동격이죠. Father는 설립자입니다. The father of Oldsmobile. 자, Oldsmobile의 설립자인 Ransomers가 could not produce his horseless carriage fast enough. 충분히 빠르게 그의 말 없는 마차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마차, 자동차죠. 그의 말 없는 마차, 자동차를 충분히 빠르게 생산해낼 수 없었습니다. In 1901, 1901년에 he, 즉 랜섬홀즈가 had an idea,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생각? 투부정사 할 생각이죠. Speed up, 가속화하다. 자, 이 manufacturing process는 제조 과정입니다. 1901년에 그는, 즉 랜섬홀즈는 제조 과정을 가속화시킬 생각을 했습니다. 자, instead of 뭐뭐 하는 거 대신에 instead of building one car at a time. 자, at a time은 한 번이죠. 한 번에 하나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 대신에 he, 랜섬홀즈는 create the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he는 당연히 랜섬홀즈죠. assembly line은 조립 라인이 됩니다. The acceleration in production, 자동차 생산에서의 가속이죠. acceleration, 가속이고요. 여기서 생산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생산입니다. 자동차 생산, 즉 생산에 있어서의 가속은 was unheard of,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unheard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전례 없는 일이라는 뜻이죠. From A to B, A에서 B까지 From an output of 425 automobiles in 1901, 1901년 425대의 자동차의 생산량으로부터 자, output 생산량이죠. 어디까지? To an impressive 2500 cars the following year. The following year라는 건 그 다음에, 즉 1902년이죠. 그 다음 해인 1902년 인상적인 2500대의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생산에 있어서의 가속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했다는 뜻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This incredible volume, 이 믿을 수 없는 분량이라는 말이 쫓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2번에 넣는 게 맞겠죠. While other competitors were in of this incredible volume. 자, be in of라는 것은 깊게 감명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이 믿을 수 없는 분량에 깊이 감명을 받는 동안에 헬리퍼드 dare to ask. 자, dare to 감히 뭐뭐하다. 헬리퍼드가 감히 질문을 했습니다. Can we do even better? 우리가 심지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헬리포드가 감히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헬리포드와 그 뒤에 나오는 히워즈의 히가 같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2번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자, in fact, 실제로 he was able to improve upon old clever idea. 자, 그는 자, 여기서 그라는 건 당연히 헬리포드죠. 헬리포드는 올즈의 똑똑한 생각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improve, 개선하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introducing conveyor belt to the assembly line. 조립 라인에 conveyor belt를 도입함으로써 자, introduce 도입하다. 조립 라인에 conveyor belt를 도입함으로써 그는 즉 헬리포드는 올즈의 똑똑한 생각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Ford's production. 자, 여기서는 Ford 자동차 생산이죠. 자, Ford의 자동차 생산은 went through the loop. 자, 지붕을 통해서 갔다. 이 말은 최고조에 도달했다. 급격히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자, instead of 뭐뭐 하는 것 대신에 자, take a day or half라는 거는 시간이 하루 반 걸리다는 뜻입니다. take는 시간이 걸리다, 들다 이런 뜻이죠. To manufacture a Model T as in the past. 자, as in the past는 과거에서처럼. 자, 과거에서처럼 모델 T를 제조하기 위하여 시간이 하루 반이 드는 것 대신에 he, 즉 헨리 포드는 was now able to speed them up at a rate of one car every 90 minutes. 매 90분 간격으로 차 한 대의 속도로 자동차를 그는 뱉어낼 수 있었습니다. speed out, 뱉어내다, 생산하다. 됨은 당연히 자동차들이겠죠.
자, 에러 레이더브는 뭐뭐의 속도라는 뜻입니다. The moral of the story. 자, 모럴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 그 이야기의 교훈은 is that 대지얼리아입니다. Good progress, 좋은 진보는 is often the herald of great progress, 자주 위대한 진보의 선구자이다. 즉, 위대한 진보가 나타나기 전에 좋은 진보가 나타난다. 여기서 이 herald는 선구자라는 뜻이고요. Good progress, 좋은 진보라는 것은 올즈의 자동차 생산을 뜻하고 great progress는 헬리포트의 진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네요. The student surpasses the teacher. 학생들이 선생님을 능가한다. 서페스 능가하다. 청출어람이죠. 나중에 나타난 헨리포드의 업적, 진보가 먼저 나타난 올즈보다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한 헨리포드의 진보가 있기 전에 자주 좋은 진보, 올즈의 진보가 선구자로서 나타났다. 그래서 요 속담, 청출어람이라는 속담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